필요한 응급 조치를 할 후 관련 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여 재견적 등의 도움. 저쪽 지금 한 오징어 한 마리 잡았는데 방생했습니다. 오징어 두 마리 강세. 아, 오징어인데 몇 매대요? 38. 왔지? 왔다. 오징어 같은데 이거? 아침은 대박이고. 네. 오징어 같은데? 오징어 같은데? 오징어 같은데? 오징어 같아, 오징어. 아. 왜 그 고기가 지금. 아, 오징어 같은데, 아, 이거. 힘들어, 힘들어. 아, 한치면 이거 대포인데. 어, 한치면 다 해줬는데. 한치면 대포인데. 35m에서. 오징어. 오징어. 어우, 죽이셨다, 오징어.
아니에요, 제가 한 거. 아, 아니지, 아니지. 아니지. 저 네. 옆에 손님도? 손님 이거 한치 오징어. 오징어. 제가 지금 까치 지깅이랑 그 한치 병행 출주한 이유가요. 그 3월 달에 오징어 출주 이후에 처음 나온 건데, 워낙 요즘에 고기들이, 고기가 좀 안 잡힌 시기에요. 그러다 보니까 뭐, 갑오징어 낚시 가자는 손님들도 있고 했는데, 실제로 뭐라도 좀 잡아 가셔야지, 뭐 현장도 좀 덜 저기하고 하기 때문에, 그나마 까치는 좀 요즘에 잡히거든요. 씨알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. 그나마 뭐라도 좀 잡아가시고 하면서 겸사겸사 해서 운 좋으면 한치도 한번 터질 것 같아서 이렇게 출처하고 있습니다. 뭐 그냥 큰 욕심 안 부리시면은 뭐 그냥 손맛 즐기시면서 그냥 놀다 가실 정도. 가까이 박혔어요.
있고요. 오징어. 아 이거 초콜릿도 많이 긁혔네. 색깔이 진짜 같이 갔네. 오징어입니다. 오징어. 뜨신 물 나오는데? 뜨신 물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좀 났는데 사람도 많이 잡았네요. 대충 한 주말이 되려나. 그리고 한치 오 아니 싱싱해요. 좀 많이 나오면 좋았습니다. 다 젖고 신발 젖고